까만색으로 된 요 표시가 이제 바르는 피네스트리드인데요. 20.3으로 먹는 약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금주에 최신 탈모 치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 탈모인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그리고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연구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에요.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2021년 10월 11일, 오늘이 19일이니까 정말 뭐 일주일 막 된 논문인데 어떤 거냐면 오늘은 미녹시딜처럼 바르는 피네스트리드에 대해서 바르는 프로페시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블로그나 영상으로 설명드린 적 있죠? 바르는 피네스트리드 효과에 대해서는 꽤 괜찮았다는 게 이제 캐나다 임상에서 나온 거 말씀드렸고 아직 뭐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3상 연구를 한 결과가 이제 나온 거예요. 남성 유전성 탈모에 있어서의 치료를 얘기했는데 참고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임상 전실험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임상 전실험부터 동물 실험 같은 게 있죠. 임상이라는 건 이제 사람한테 진짜 쓰는 건데 임상이 1상, 2상, 3상이 있어요. 1상은 그냥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약의 안전성 실험이고요. 임상 2상은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약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실험. 임상 3상은 이제 약효와 부작용에 대한 광범위하게 이제 약효 부작용 그리고 이 약이 진짜 지금 나와 있는 약보다 효과가 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임상 3상이라 지금 가장 마지막 실험이고 가장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이 3상입니다. 근데 이 3상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458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무작위 이중맹검 방식으로 6개월 뒤 효과를 비교했는데 약을 쓰지 않았던 군과 바르는 군, 먹는 군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눴는데 바르는 피네스트리드는 분명히 그 바르지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에 비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먹는 피네스트리드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전문가들이 본 견해는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비교를 하죠. 12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났고 이제 복용을 실제로 이제 이 약을 쓰는 환자분은 24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효과를 느꼈다고 합니다. 뭐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고요. 물론 뭐 그 작은 트러블들은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이 혈중 농도를 측정을 했어요. 약이 먹는 약에 비해서 이 피네스트리드 성분이 몸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했더니 혈중 농도는 먹는 거에 비해서 100배 이상 이제 뿌리는 게 낮았고요. 그렇겠죠? 먹는 거는 이제 혈액으로 퍼지지만 이거는 직접 도포하는 거니까 혈액 자체에서는 퍼지는 양은 분명히 훨씬 낮을 거고요. 100배. 그리고 이제 그 DHT라는 물질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탈모약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DHT 감소폭은 34.5%로 나왔어요. 먹는 약은 55.6%죠. 그러니까 먹는 약이 분명히 좀 억제력은 더 높기는 해요. 그 적게 억제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적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었다는 거거든요. 먹는 약보다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좀 논문 자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바르는 피네스트라이드가 남성 탈모에 쓰였을 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3상 연구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2021년 10월 11일 날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뿌리는지 이제 논문에 쓰여진 약간 이런 확성기 같이 된 거를 스프레이해서 도포를 하네요.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재밌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마 머리카락이 길거나 탈모 부위가 많이 덮어지는 분들은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묻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도포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직은 실험 중인 거니까 좀 더 좋은 장비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이게 그 얼만큼 모발 개수가 변했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색이 위약군이에요. 약을 쓰지 않았던 군이 머리카락이 단위 제곱센티미터당 7.6개가 3개월 때 늘었다가 6.7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사실 약을 쓰지 않아도 변화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이제 기준점을 잡은 거고요. 이 보라색이 이제 먹는 피네스트리드입니다. 6개월 때 단위 면적당 22.5개 머리가 늘고 6개월 때 21.1개. 오히려 약간 줄었네요. 1년째가. 근데 요 지금 까만색으로 된 요 표시가 이제 바르는 피네스트리드인데요. 20.3으로 먹는 약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렇게 별표도 돼 있죠. 그리고 6개월 됐을 때 20.2개가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개수가 단위 면적에서 몇 개가 더 늘었냐는 건데 꽤 의미 있게 늘었죠.
이거는 DHT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 DHT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많이 감소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탈모치료효과가 좀 더 늘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대신에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건 몇 번 또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두타스트레디가 뭐 억제율은 훨씬 또 높죠. 이거는 또 혈중에서 재는 거니까 조직에서 재는 건 아니고 한번 보시면 혈중에서 잰 DHT 변화는 2.25 정도가 변했다고, 오히려 상승했네요. DHT가 6개월 지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군은요,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를 쓴 군은 DHT가 34.52% 줄어들었고요, 먹는 피나스테리드는 55.63%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DHT 감소 효과는, 이게 또 혈중 농도니까 이게 반드시 효과랑 관계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건 직접 우리가 머리에 놓고 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차이가 좀, 감소 효과는 먹는 것보다는 떨어진다. DHT 감소 효과입니다. 사진 논문에 나와 있던 건데요. 이게 치료 전에,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전에 썼던 사진이고, 밑에 게 6개월 지나고 나서인데요. 보시면 이 문신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잔털들도 좀 더 많이 뚜렷하게 좀 굵어졌고요. 기존에 요 굵어진 머리들은 좀 더 굵어진 양상을 보입니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바른 피나스테리드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기대를 할게요. 그러니까 먹는 피나스테리드가 사실 더 편해요. 바르는 이제 미녹시디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르는 약이 귀찮거든요. 귀찮아서 오래 사실 쓰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먹는 미녹시디를 처방을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르는 약을 그렇게 오래 꾸준히 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바르는, 근데 피나스테리드는 장점이 부작용이 적은 거죠. 효과는 바르는 거에 준하고, 근데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먹는 거에 효과를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한 효과가 나오면서 부작용은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먹는 약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 혹은 부작용이 좀 있는 분들은 대안으로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언젠가 나오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또 후속 연구나 다른 나라에서 또 연구 있으면 또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